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은 아침에 교수님이, 네네. 그 3프로TV 요새 굉장히 영향력 많은 채널이잖아요. 대박이죠. 네. 동시 접속자가 3만 명이면, 네. 솔직히 경제방송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 유튜브에서 훨씬 많죠. 구독자가 50만이 넘죠, 그 채널이. 60만이요? 60만 가까이 되죠. 네. 60만이면, 제가 보기에 60만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나요? 60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신사인단도 있고 슈퍼월드도 있고 슈퍼월드 뭐 있어요. 근데 주식 관련한, 네. 이제 플랫폼 중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신광계, 3프로TV가, 네. 가장 높은 편이죠. 신광계가 최고죠. 네. 돈 되는 돈TV가 최고예요. 저희는 곧 손잡고 50만 가죠. 손잡고. 미주미가 최고 아닌가요? 야, 지금 방송 출연하셨던 우리 이 교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 네. 자켓 입으니까 너무 다른데요? 아, 저거는 아시다시피 아니, 저는 아니 지금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옷이 멋있다 그러는데, 아니 아침에 약간 모드가, 네. 좀 이렇게 어디 월가에서 바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라고 자가격리, 그렇죠. 없이 그냥 유튜브 그게 촬영한. 저희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저희 코디 그 팀이 예전이랑 바뀌어갖고, 네. 저를 되게 밝게 입히는데. 아, 그래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젊어 보이게 한다. 아. 왜냐하면 검은색 이렇게 톤하면 제가 나이가 좀 나이 많다고 딱, 네. 그래요, 분들하고. 아니 근데 너무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침에 뵈면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방송할 때는 편한 게 컨셉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데 딱 저쪽에, 네.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 교수님과 본부장님이 좀 큰 채널을 그렇게 가셔서 활약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리고 그쪽에서 어쨌든 섭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점차 많은 분들이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열의를 하고 계시구나. 예, 그건 분명합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밤 전화 왔는데 제가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 누구 작가예요. 해갖고 저 알지 않아요? 뭐 알던 거 예전에 했고 저희 방송국에 있던 작가 연락하고 그때 3프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딴 방송에 있는 줄 알았더니, 네네. 3프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본부장님을 찾았어요. 본부장 연락처 알려달라. 예. 그래서 본부장. 예. TMI.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네. 이야기는 이제 미주미 채널에서, 네. 듣도록 하겠고요. 네. 예, 후기 또 많이 올려주시니까, 네. 미주미, 네. 채널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두 분과 함께 저희는 미주알 고주알, 예, 네, 미주알 고주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미국 주식 다루는 콘텐츠 이렇게 만드는 곳은 키움밖에, 네, 네. 없어요. 대한민국 유일하죠. 네, 네.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걸 우리, 네. 시청자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는요. 가장 혁신적인 기업, 예, 가장 혁신적인, 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보니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 거죠? 일단 50위에까지 그 정산한 건데요. 네. 거꾸로 한 41등부터 50등까지 보면서 과연 어떤 기업이 1등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춘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뭐 선물 주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예,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한 어떤 그런, 예, 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단은 제시한 건데 딱 3일 전에 나온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끈따끈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한 혁신이랑 좀 다른 게 뭐 맥도날드가 있어서 이게 혁신이랑 어떤 상관관계인가? 혁신의 말은 뭐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약간 혁신하면 테슬라 막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그 아까 이제 보스턴 컨설팅도 있고요. 포브스도 있고 포르춘도 있고 은행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혁신지역 기업을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네.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새로운 제품군들 그런 것도 새로 얼마만큼 발표했느냐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새롭게, 맞아요. 개발했느냐, 네. 그런 게 있겠고요. 특히 거기에는 CEO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보통 7, 8개 정도의 판단을 갖고 그 기준을 갖고 점수합니다. 그게 만든 것이 바로 혁신적인 기업 다 50를 오늘 하는 것은 비치즈 컨설팅 것을 발표한 거죠. 저도 웬만하면 그 여도은행에서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놀래는데 오늘 그 내용이 딱 뒤에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요? 그 기준이 뭐냐. 아. 월마트하고 좀 이따가 코스트코를 말씀을 드릴, 네네. 건데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모한 모습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요. 코스트코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잘 유지하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어떤 변화를 잘 수용했다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50위부터 41위까지 봤는데 네, 그 다음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어떤 기업 그냥 정도? 뭐 일반적인 기업이고요. 40위권 내에서 종목 보니까 40위권 내에는 진동닷컴 같은 거 우버. 중국 기업이죠. 우버도 뽑혔네요. JP모건. 예, JP모건. 예, 그리고 예, 보시 에어버스도 있고, 예, 에어버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최. 그냥 제가 보기에는 30등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좀 위로 가볍게, 올려볼게요. 예, 30위권 내로 좀 들어가야 예.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보게 되면 혁신적인 기업에 있고요. 필립스. 아디다스가 있네요. 아디다스가 원래 상위 랭크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발 이 공장 자체가 상당히 그 전산화돼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디지털화돼 있어요. 자동화돼 있나요? 네. 자동화 공장. 네네. 그런 거 상당히 높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원래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동안은 나이키를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최근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주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디다스보다는 나이키가 더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은 밀로 내려가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변모하는 기업들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그냥 의아한 것은 타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깃. 네, 타깃. 왜 22위나 올라와 있을까요? 타깃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 쪽에 좀 약간 그런 네,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타깃도 상당히 어려웠던 기업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죠. 월마트 얻어서 얼어왔다가 결국은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기업들인데 그중에 변모해서 살아난 기업이 월마트랑 타깃이 되겠고요. 타깃은 CEO가 바뀌면서 2017년부터 급속하게 바뀌면서 온라인 체제 그리고 타깃은 회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레노베이션 싹 해고 안 되는 기업들 다 안 되는 지점 점포를 없애고 그것도 역시 온라인을 강화한 것이 타깃의 혁신으로 많은 사례로 연구가 되고 있죠. 온라인 쪽으로 타겟팅을 참 잘했네요, 타겟이.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존슨앤존슨도 일단은 소비재에서 헬스케어 기업으로 변모한 기업이니까 네. 이것도 올라왔다고. 그리고 24위에 샤오미가 들어 있네요. 네. 아, 샤오미. 예. 샤오미. 저 한문으로 써서 사실 밑에 영어 잘 안 보이긴 그렇습니까? 했어요. 예, 샤오미. 네,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뭐 혁신이죠. 맞습니다. 모바일 전자 제품 좀 좋은 거 나오면은 무조건 약간 샤오미에서 저렴하게 나오니까 저렴한 카피 제품이 쏟아지니까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한국 기업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한국 기업은 그 위에 있다라는 거네요.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20위권 내 종목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 혁신적인 기업을 왜 보는지 추후에 저희가 이제 1위 것까지 본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드디어 테슬라. 네, 드디어 테슬라가 있고 월마트, 16위에 나이키가 있고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LG 전자. 네, LG전자 있나요? 네, LG전자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저 급기도 딱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뿌듯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월마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모한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평가를 좋게 하고 있고요. 네. 무려 29개 단계로 올라온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 예, 월마트가 굉장히 순위 상승이 많았고 HP, 휴레든 패커드도 순위 상승이 29개 단위나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델도 그렇고, 델도 그렇고 인텔도 의외 19등까지 그런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텔이나 델보다 LG가 위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뿌듯하고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순위가 뒤에요. 그리고 밀려났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의외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의외가 테슬라가 지금 2단계 떨어져서 11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은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BCC에서 한 거가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 한번 안 드렸나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릴 텐데 똑같이 저런 혁신을 이노베이티브한 CEO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CEO 평가는 또 그러니까 포브스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직 안 나온 분이 있을 텐데 회사가 나왔을 텐데 1위 공동 1위가 있습니다. 1위 공동 1위가 2019년 기준을 보면 그게 바로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되겠고요. 3위가 누구냐? 테슬라. 3위가 앞서 한 30건에 나왔던 세일즈포스 CEO가 3위로 나옵니다. 네. 오늘 이제 이거는 회사니까요. 네네. 약간 기준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지금 20위권의 종목까지 봤는데 10위권 내 종목을 봐야죠. 예, 드디어 이제 봐야겠죠. 아,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 아직 안 보실 안 보이실 텐데 1위가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고요. 애플이고 알파벳, 아마존. 삼성 우리가 있는 빅5 종목들 삼성이네요. 빅5 바로 아래 빅4 바로 5위. 아래 삼성이 있어요. 6위에 화웨이가 있고요. 알리바바, IBM, 소니, 페이스북이 뽑혔습니다. 근데 저는 소니는 약간 의외인데요. 소니가 어떤 혁신이 있을까요? 소니의 가장 큰 혁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니 TV가 예전에 한때 TV고 요즘 대 LG나 마이마이 네. 소니 마이마이죠. 마이마이인가요? 워크맨, 워크맨, 워크맨. 마이마이 삼성 아니었나요? 예, 예전에 예, 그, 죄송해요. 예. 저 마이마이를 썼어요. 소니가 있었는데 예. 소니가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게임기죠. 아. 예. 게임기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 플레이스테이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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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니가 어떤 여전히 핵적신의 모습으로 나온 것들. 끊임없이 고객, 끊임없이 젊은 층을 이런 것 쪽에 대한 간다는 거. 그게 소니의 요즘 가장 큰 것은 여기서 게임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혁신적인 기업 50 가운데서 화웨이와 알리바바의 네. 수익, 순위 상승이 어마무지하다라는 게 또 네. 대단하죠. 중국이 그만큼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 모습들이 네. 여기 순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네요. 특히 이제 알리바바부터 제가 잠깐 코멘트 해드리면 네네. 알리바바 이제 본부장님이랑 저랑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만난 게 네, 알리바바의 시작이었는데요.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비판하신 분도 많아요. 네. 중국 기업이라서 비판하신 분 많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엔트 파이낸셜의 상장권. 근데 이번에 미국에 상장을 안 하고 홍콩으로 바로 네, 갈 걸로 갔거든요. 네. 그에 대한 평가?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여전히 좀 관심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또 화웨이가 좀 더 높아요. 알리바바보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5등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죠. 중국보다 삼성전자는 순위 변동 없이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가 애플, 2위가 알파벳, 3위가 아마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가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이제 50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5위, 그리고 LG가 17위였나요? 18위였나요? 네. 17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이 혁신적인 기업 50위권 내 종목들을 봐야 하느냐잖아요. 왜 봐야 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 상승이 수반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혁신이 투자에 대한, 있으면 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예. 아. 물론 IBM은 재미가 없습니다만 거의 80, 90%는 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만 매수하면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5번까지 매수해도 크게 무방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유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에 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플러스, 혁신 일콜,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네, 성장이 있는 곳에 주가의 상승이 있다. 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 관련한 기업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순위가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죠. 테슬라가 좀 밀려났는데, 최근에 주가는 사실 퍼포먼스는 테슬라가 제일 좋고요. 테슬라는 더 좋아지 혁신이 왜요? 있을까? 아니 이미 혁신적 예, 아니 이미 혁신이니까 뭐.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것도 알려진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약간 순위에서 밀린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 아까 제가 좀 처음 했지만 어떻게 뽑혀서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뭐예요? 월마트라는 보게 되면 월마트는 온라인 쪽에 사업 강화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월마트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었는데. 온라인 쪽에 많이 하면서 올라온 거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진동닷컴의 지분을 12% 보유하고 있대요. 월마트가요? 네, 그것도 높이 평가했다. 왜냐하면 투자를 잘하는 것도 혁신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기업이 매출 다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뽑아서 지금 월마트가 뽑혔고요. 코스트코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의 데이터 잘 관리해갖고 잘 관리했대요. 고객들 잘 그러니까 불만을 잘 접수해서 해결해주고 그런 노력들이 점수가 높아서 뽑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코스트코 주가 좋거든요. 월마트는 약간 조금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약간 밑에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사이트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추가로 제가 코멘트 드리면 아까 월마트랑 그러니까 월마트가 진동닷컴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두 기업이 같이 어떤 파트너십을 해갖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이잖아요. 배달, 딜리버리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다? 중국 회사인가요? 중국 회사인데 심볼은 DADA일 겁니다. 다다. DADA. 예, 다다인데요. 그 다다의 자체 사업이 결국은 월마트랑 京东닷컴이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업.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배달을 많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다입니다. 다다. 배달하려면 망이 엄청 촘촘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상해나 그렇죠. 베이징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성장성이 크겠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혁신 같은 경우에는 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아마존이 네네.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향후에 뭐를 주문을 할지 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주문이 많이 나오게 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미리 그 창고에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배송이 더 빠르게 원활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혁신은
정말 돈을 벌게 하는 혁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바로 매출로 연결된 혁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워낙 6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미국에서. 근데 견제가 여기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견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많이 그러니까 누르겠죠.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만 두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견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위까지 뽑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네, 네. 뭐 미국에서 견제할만 하니까 견제하는 하니까. 거고 그리고 견제할만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간 화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월마트죠? 월마트가 2019년 29위에 13위까지 그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까지 화웨이가 42위에서 6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이폰보다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됐네요. 화웨이가 더 많이 팔렸죠. 일부 대한민국에서 소수지만 화웨이폰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죠. 1-2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 웬만한 기능 자체는 아이폰을 능가하거나 비슷한 정도. 하지만 별로 이렇게 각은 안 나오는 그런 거고요. 사실 이게 제가 딱 그 핸드폰을 들면 이게 어디서 보면 이상한 야리꾸냥 그런 디자인인데 야리꾸냥. 저희가 가까이 지냈던 지인 한 분이 네, 화웨이 쓰셨어요? 폰을 썼어요. 썼는데 어떻대요? 아니 그 기능 자체는 예, 더 좋습니다. 좋은데 디자인이 약간 디자인도 좀 그렇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실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안돼 남사스러운 그때고 다니면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아니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뭐라 할까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기능을 카피해서 기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예, 가격도 싸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국산 제품의 어떤 하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파고 들어오는 건데 가성비.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지금 아이폰을 능가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뭐 화웨이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중국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견제해서 샤오미는 아니고 화웨이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그 과거에, 지금 보면은 과거에 그 카메라 만드는 회사 갑자기 기억났네. 하이비전인가? 네네, 하이비전. 그게 하이비전을 그 카메라 갖다 쓰면 거기에 미국의 많은 정보가 송출된다, 미국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그래서 약간 보안 때문에 좀 안 썼던 그런 기업도 있고요. 중국에 잘 되는 게 많죠. 또 드론 만드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DJI도 그런 것 같아요. 예, DJI는 전부 다 드론 쓰는 친구들은 다 드론 DJI 쓰죠. 상당히 앞서가는 것도 많죠. 전기차도 지금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테슬라가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테슬라를 원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기업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테슬라 못지않은 중국 정도면은 이제 뭐 이렇게 카피 잘하니까 있습니다. 니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그 니오 자체가 지금 공장이 없고 또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미 있고요. 네. 니오가 중국판 테슬라라고 칭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워낙 이제 땅이 넓고 수많은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맞춰져 있거든요. 한국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뭔가 사고 나면 크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앞서간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할 때 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빼놓으면 안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원하는 그런 섹터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관련해서 뭐 새로운 기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종목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끝에 뭘 투자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CQQQ입니까? 네, CQQQ 있죠. 그 중국 관련해서 CQQQ는 미국 거고 앞에 C자 붙이면 차이나? 중국 기술주가 모여 있는. 제가 보기에 딱 그게
오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CQQQ. 투자로서 본다 그러면 예, 다 들어 있으니까요. 중국 관련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예, 원한다면 예, 예. CQQQ라는 ETF도 예. 참고해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위권 내 종목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10위권 내에는 우리가 모두 아는 지금의 혁신을 만들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기업들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쪽에 있어서도 관련한 성장주 또 IT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으시다면 CQQQ ETF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미주알고주알 류에스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